드세요. 됐어요. 전 하나 더 뽑으면 돼요. 드세요. 아, 됐다니까요. 아, 사무실에서 반품하실 분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던데요. 무슨 일이세요, 어르신? 이거 우리 아들한테 좀 붙여줘. LA에 계시는 아드님 말씀이시죠? 주소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대로요. 부탁 좀 할게. 지난번 홍삼도 잘 갔나 몰라. 잘 들어갔어요. 제가 확인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것도 내일 바로 붙일게요, 제가. 고마워, 매번. 붙이는데 돈도 많이 들 텐데. 이런 건 저희가 다 부담해요. 어르신 저 반품하러 오셨죠? 네, 여기 여섯 분 그리고 또 어르신까지 일곱 분에서 박 팀장 오면은 반품해 앉으세요. 저기 네, 앉으세요. 아유 이게 뭐야 이게? 나사? 그래 임마. 이게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지금 개발한 약이야 이게. 와... 너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갖고 200일, 300일, 2년, 3년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먹으면서 어떻게 버티는 줄 알아? 이 약 때문이야. 이 약 때문. 형이 얘기 하나 해줄까? 네. 미국 애리조나주에 그 쌍둥이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중에 형이 우주 비행사가 된 거야. 어. 근데 한 번은 2년 동안 우주에 나가서 이 약만 먹고 지구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 더 이상 쌍둥이가 아니네. 어허. 부자지간으로 보였네. 저런.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형은 이 약만 먹어서 하나도 안 늙었거든. 동생은 팍 늙고. 아... 이거 그런 약이라고 마. 내가 이거 구하려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하고 내 술값만 200만 원 들었어. 아, 진짜 미치겠네. 아니, 그럼 좀 더 구해오시지. 이게 수량이 있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팔고 그러는 약이 아니야. 그냥 이거 그냥 내가 구한 거야. 내가 먹으려고. 왜 뭐 팔아요? 속상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, 이게. 이게 먹으면 뼈가 약해져. 아이, 저 우주 비행사들이 그냥 몇 년 만에 지구 오면 이렇게 거의 뼈가 약해져가지고. 그럼 뭐 있으나 마나네? 뭐 알아야 얘기를 하지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 칼슘제 이거랑 같이 딱 먹으면은 궁합이 딱 맞는 거 아니야. 이거 먹으면 뼈 약해지고 이거 먹으면 뼈 좋아지고. 아 야 엄마 나사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나사가 아닌 걸로. 넌 지금 이 생활이 몇 년째인데 지금 연기가 너 왜 안 늘어. 야, 너 때문에 지금 걸릴까봐 지금 조마조마. 씨. 아이, 난 정말 연기가 어려워. 태생이 착한 걸 보면 어떡해. 나는 태생이 나빠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거야? 어? 그러고 보면 이준아, 그럼 정말 대단해.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니, 어쩜 사기를 쳐도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쳐. 야, 준아도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야. 그래도 우리가 개덕에 먹고 사니까 너도 준아한테 잘해. 아이 뭐 또 잘해 또 에이씨. 불평불만 이씨. 누님! 일산 누님!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. 누님! 좀 할게. 지난번 홍삼도 잘 갔나 몰라. 잘 들어갔어요. 제가 확인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것도 내일 바로 붙일게요, 제가. 미쳤나 봐. 그거 샤넬 할머니 아들한테 보낸다는 약 아니야? 언제부터 쟁여놨는지 창고 곳곳이 쟁여놨네. 이게 몇 개야?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.
돈만 받고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던 것 같던데. 이건 여기서 약 파는 거랑은 재질이 다른 거야. 이게 샤넬 할머니한테 할 짓인가? 이러면 얼마나 받아? 연봉 1억쯤 받나? 좋아서 한다는 게 이거였어. 붙일 거예요. 한 번에 붙여야 싸니까. 천직이네. 해. 말 잘하는 건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까지 잘하는 줄 몰랐네, 내가. 비켜. 내가 다 붙일 거야. 어르신. 말리기만 해봐.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. 그거 못 붙여요. 붙이긴 안 붙이는 거지. 주소를 몰라요, 그 아드님. 뭐? 그 아들 없어요. 그 할머니 아드님 정말 외국에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요. 집 나간 뒤로 연락도 없대요. 그래서 좋은 일 좀 한 거예요. 할머니 아드님이랑 연락된 뒤로 되게 밝아지셨거든요. 그럼 돈은 왜 받았는데? 기브앤테이크. 공짜가 어딨어요. 할머니는 아드님 생각이 행복하시고 전 돈 벌어서 좋고 다 같이 좋자는 거죠. 내가 다 얘기할 거야. 그래서 네, 다 얘기하세요. 지금 샤넬 할머니한테 가셔서 할머니 아드님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.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. 아니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할머니한테만 연락 안 하는 걸 수도 있다. 그렇게 얘기하세요. 그만해. 이런 거. 왜 자꾸 멀쩡한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만 다니라고 하세요? 멀쩡한 데 아니잖아. 나쁜 데잖아. 그럼 어디가 멀쩡한 데인데요? 회사? 공무원? 어차피 다 똑같아요. 다 포장만 그럴듯한 거지.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거지.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내가 다 말할 거야. 그래서 너 여기 못 다니게 할 거라고. 다 얘기하세요. 그거 듣고 줄줄이 환불한다. 안 온다 하면 어쩔 수 없죠, 뭐. 앞으로 할머니나 이런 데 오지 마세요. 나쁜 데잖아요. 이제 아셨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. 그래. 하나 치사하고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더는 안 온다.